2022 한국제약 바이오 채용 박람회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에는 총 92곳의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3,150명의 취업준비생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선 기업 채용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설명회에는 GC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JW중해제약, 메디톡스, HK이노엔, 대원제약, 대웅제약 등의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한 구직자는 직접 인사채용 담당자에게 질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아서 대기 시간이 길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일단은 3년 만에 한 만큼 많은 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특히나 메디톡스 부스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초 R&D부터 시작해서 완제 의약품의 단계까지 이르는 R&D 연구개발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지원해 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가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있어서 그분에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기업 부스와 현장 면접관에는 사전 신청한 인원 중에서 1,300여 명이 심사를 통과해 회사별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고은아입니다.